병원 갈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우선 현재 보험이 완벽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매번 실손보험 청구하면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험 가입할 때는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하루 이틀 보험금 청구에서 보상력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30일 이상 약복용, 7일 이상 통원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해서 부담보나 아니면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몰아서 반기별이나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매년 1회 한 번으로 날 잡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